그래서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는 과연 그러면 알뜰하게 되냐? 그거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지식인에 검색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어디 들어가라?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 네. 공고문. 국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들어가 보자고요. 네. 이게 자영업자들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서비스 오. 받을 때. 이게 배민원 한집 배달입니다. 이게 중개 이용료가 6.8%고 배달비가 6,000원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와, 예, 그렇게 받고 있었군요. 6,000원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거고, 자영업자 부담 중에서 자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거는 손님한테 부담하는 거예요. 3,000원을 부담할 수도 있고, 4,000원을 부담시킬 수도 있고, 6,000원 전액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자영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6,000원을 자영업자와 손님이 분담했다. 각각. 그랬군요. 예. 분바이어스 냈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뜰 배달은 뭐냐? 중개 이용료는 6.8% 똑같습니다. 네네. 중개 이용료 뭐죠? 전단지카, 광고료겠죠? 손님이 네네네. 배민을 통해서 그 음식 가게에 주문하면 6.8%의 광고비를 받는 거고요. 네네. 배달비는 실제 라이더가 이제 배달을 할때 주는 배달비입니다. 이게 두 개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요 6.8%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민 입장에서도 앱에서 노출시키는 건 똑같으니까 가격 똑같아. 근데 달라지는 건 배달 방식이 달라지죠. 하나는 단건 배달이고 하나는 알뜰 배달이니까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 중개 이용료만 부담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네. 있는데, 네네. 이 배달비 예. 2,500에 3,300원 무조건 내야 됩니다. 아, 이건 그냥 고정값이군요. 여기는 네. 6,000원은 손님과 자영업자가 각각 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분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6,000원을 네. 2,000원, 4,000원 할수 있고. 근데 알뜰 배달은요, 2,500원에 3,300원이 손님한테 전가시킬 수 없는 상점이 무조건 내야 되는 고스란히 내야 비용입니다. 되는 비용이군요. 그러면은 손님들은 안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낼까요? 손님은, 네. 손님이 내야 되는 배달료는 배민이 정합니다. 아, 이게 네. 다 배민이 정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렇군요. 볼게요. 예.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됩니다. 또 이렇게 알뜰 요금제 네, 미니의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있군요. 네. 네. 사장님 부담 배달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부담 배달비는 건당 2,500원, 3,300원이 부과됩니다. 지역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요. 고객이 지불한,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고객이 지불하는 배달 팁은 사장님이 직접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더 부담을 키우고 싶으면 더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뜰 배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진단하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라이더들 중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사장님 부담 배달비를 2,500원, 3,000원으로 한다고 예. 하니까 배달료가 낮아지겠네라고 손님들도 생각하는 거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하고. 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객이 지불하는 배달팀은 배민이 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장한테도 받고 고객한테도 받아요. 그러면 아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배달비 2,500원, 3,300원이 사용업자가 무조건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옛날 배민원일 때도 자영업자가 이 돈을 안 냈냐? 그죠, 뭐, 아니, 이거는 예전에는 아예 안 내고 싶으면 6천 원 부담시키고 안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선택지가 별로 없네요. 무조건 네. 이걸 내는 예. 거고요. 예. 예전에도 6천원 자영업자들이 3천원 정도 냈잖아요. 그 그쵸. 손님한테 3천원 예. 부담시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원에서 3,300원이니까 3,000원 정도 내고 소비자한테 얼마 받을지는 배민이 결정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영업자 부담이 주냐? 라고 했을 때 네. 안 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배민원 할 때도 3,000원, 4,000원씩 예. 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민이 마치 알뜰 배달을 해서 배달료를 2,500원, 3,000원, 300원을 낮춘다고 광고했잖아요. 네. 거짓말인 거죠. 아, 뭐, 그러네요. 거짓말이나 왜냐면 다름없는. 손님한테 얼마 예. 받는지는 안 알려줬잖아요. 총 걷는 건 똑같다니까요. 아, 이게 조삼모사인 네.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알뜰이라는 말을 좀 네. 기만하는 말이.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별 뭐 할인을 보면 되는데 할인 후 배달비 가격이 보면 간약분 뭐 3,200원 준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역에 있는 상점주들의 부담은 뭐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거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서울 주문이 많은 서울에서는 좀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근데 손님한테 얼마 받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배민이 정한대요. 그리고 배민이 부가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에서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6,000원 내고 왜 우리한테 실시간 배달 3,000원 줬냐, 단건 배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를 걷는지도 이제 알기는 어렵다, 정확하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총 배달비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주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불황기에 대한 부담을 플랫폼은 많이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뜰 배달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배달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느낌이. 이 배달 플랫폼이 또 독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